가져간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굉장히 입담이 좋은 사기꾼? 네. 굉장히 하락세를 많이 타야 되는 분이거든요. 내 손으로 잡히는 게 없다 그래요. 들어오는 게 없다. 소일거리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네. 여기 서울의 양재역 시장 아세요? 네네. 제가 여기 장사 하고 있거든요. 파원도 네. 그만하실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셔요? 제가 꽃집 하는 남자 신랑을 만나서 제가 꽃집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뭐 꽃집도 너무 힘들고 장사가 시원하게 안 되니까 밖에 그렇지. 뭐 장사가 잘 되면 재밌는데 우리가 손님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움직이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 4, 5년 전에 남자를 60년생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경매를 하는 분이에요. 그 아저씨가 손님으로 만났는데 연인으로 만났는데 경매를 직업이 경매 아시죠? 경매를 하는 명분으로 한 4천을 제가 건네줬는데 제가 장사 이제 미팅이 없으면 장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경매도 필요 없고 돈을 좀 받을 역할 자기도 힘들다고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내가 지은 죄기 때문에 이 마음고생도 내가 다 품어야 될 그거라 생각하고 내가 그냥 요새는 집가게 열심히 살거든요. 이분이 예. 돈을 가지고 경매를 한다라고 해서 예. 가져간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네, 욕심에서 다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이분 자체가 사주만 놓고 봤을 때요. 굉장히 입담이 좋은 사기꾼? 말을 잘합니다. 예, 예. 말이 엄청 뭐 호화찬란해요. 유창한 정도가 아니라 호화찬란해. 근데 엄마 이거 네네. 돈 못 받아. 그래? 줄 마음이 없는 거야? 줄 마음도 그다지 없고 지금은 예. 돈도 없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요 굉장히 네. 하락세를 많이 타야 되는 분이거든요. 내 네. 손으로 잡히는 게 없다 그래요. 들어오는 게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엄마가 그래 뭐 살리자 해서 투자하신 거는 맞겠지만 절대 이거 회수 안 돼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제가 너무 힘이 드는데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법예? 선생님 법으로 가면 제 치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아니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400도 아니고 4천을 포기를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민사를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뭐 길은 보이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이 사람은 협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커요. 치부는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 있어. 빚내서 줬어요? 이거에 20만 원 적금 있는 거 한번 하고요. 보험 약간 대출이지요. 그래. 내 그 제값이다 생각하고 제가 저쪽에는 말 안 했지만 제가 사실은 안 받을 노량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하고 바꿨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그래 크게 마음 먹고 왜냐면 이거 이분한테 이렇게 뜯기지 않았어도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뭐 돈을 물어줄 일이 생긴다든지 나가게 돼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요 자꾸 뭔가가 중심이 흔들리는 시기가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몸도 마음도 지쳤다 이래.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게도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아니면은 지금 막상 다른 거를 한다가 없어. 그리고 이걸 그만두시게 되면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야 돼. 조금 끌고 가실 수 있을 만큼 끌고 가셔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언제까지 이 장사를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아직은 안 내놓으셨죠? 예. 이거를 내년에요. 네. 내년 여름쯤, 그러니까 음력으로 6월 매매를 한번 내놔보세요. 이거를 엄마가 매매로 내놔서 던지지 않아도 지금 네. 맥심이 지금 2년, 앞으로 1년 반 정도 봐요. 그리고 내년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셔야 돼. 제가요? 그나마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몸이 언제까지 안 좋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막 수술을 크게 한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그냥 몸에 기력이 빠지면서 아파야 돼. 오늘은 무릎이 아프고 내일은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날은 어깨가 아프고 이렇게 막 돌리면서 아파야 된다고. 근데 안 움직이면 더 심해지니까 요런 거라도 해서 출퇴근을 하면서 소일거리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날려 버리려고 그냥 그래서 목숨하고 바꿨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은 이제 그냥 집가게 이렇게 그거를 지금부터 한 네. 10개월 정도만 하신다고 봐야 돼 엄마. 뭐예? 10개월 정도만 더 그렇게 지내시면 된다고. 그리고 지금 이 가게 정리를 만약에 하신다라 그러면 이거 돈 못 받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더 심해져요. 이게 화병으로 온다고. 맞아요. 일시장이라도 놓으면 사람한테 묻히갖고 또 정신을 그렇지. 또 다른 데 분산시키니까 집에 있으면 우울증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갖고 계셔요. 내년 한 6월까지는. 원 사주를 들어놓고 보면 여러 가지 풍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본인의 기량이 그릇 하나라 그러면 일이 들어오는 거는 그릇 두 개 정도의 풍파가 들어온다고. 근데 어디서인지 힘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꼭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능력은 있어요. 굉장히 악바리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버텨내기가 힘든 거 맨날 고비고비가 온다 이 얘기야. 우리 시어머니가 세 분이거든요. 다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한 8번 지내.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그래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뭐 없는 놈에 비하면 잘 사는 거겠지만 있는 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나는 사장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제가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내 스스로 내를 또 찌찌해 가면서 4천만 원 돈 생각하면 대가를 받고 죽어야 되네.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뭐 시어머니가 몇 분이 됐든 내가 볼 땐 조상님한테 위하는 거 그리고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거기한테 이제 잘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 말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잘 버티세요. 지금 9수에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야 돼. 예 선생님. 저에게도 희망은 보겠지.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왜냐면 운이 열리는 시기가요. 53살, 4살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그만큼 버틸 수 있는 시기까지만 잘 버티시면 돼요. 저도 인간답게 한번 살아볼 날이 오겠지. 그럼요. 충분히 있어요.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됐을 뿐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 마음 편하게 한번 살다가 가고 싶은데 이놈은 인공부 내가 지은 그것 때문에 돈 걱정해야 되고 결제해줘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시국이 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웃으면 복이 온대잖아. 웃어야지 웃을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